지난번에도 우리 집에 있는데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근데 엄마인 척 받았어. 그럼 아빠 모르거든. 왜? 그러고 받으니까 이제 아빠가 나 김밥 먹고 있어. 처량하게 커피숍에서.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갔으니까 나 뭐 해 먹을 수 없다 이거야. 나 엄마 아닌데. 어 엄마 가니까 좋아 그러고. 어 좋지. 엄마 가서 편해. 그러니까 설마다 가라 그래. 다른 얘기도 해줬는데 이건 좀 아빠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는데.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아빠 얘기해 엄마.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아빠 불쌍한 줄 알아. 엄마도 텐션 높고 나도 텐션 높고 동생도 텐션 높은 사이에서 아빠가 되게 주눅 들어 사는 줄 안다고. 아, 진짜 여러분 그거 진짜 오해예요. 오해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라 진짜 밥 먹으면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 댓글에서 아버님이 되게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막 못 버틴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야. 그게 아니 그럴만하니까 가족인 아니, 거야. 나는 아빠가 새벽에 들어오지 말고 다음날 점심을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진짜. 왜냐면 이제 12시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가서 밥 줘. 저번 날은 얘기했잖아. 이제 부랴부랴 가가지고서 저녁을 막 차리고 막 이게 했는데 이제 기척이 없길래 아빠가 안 들어온 줄 알고서는 이제 밥 먹어. 아니면 어때? 아니야. 근데 그 편집하면 돼. 아들 밥 먹어. 해가 하고선 돌아섰더니 어느샌가 남편이 먼저 앉아 있었다고. 다른 때는 한 세 번 불러야 오거든. 여보 밥 먹어. 여보 밥 먹으라고 했지. 여보 밥 먹으라고 해야 나오는 사람이 그날은 밥을 안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는지. 근데 엄마가 아빠가 안 먹으니까는 보통 아들들은 그냥 고기 한 판에 그냥 김치만 주면 먹잖아. 근데 아빠가 나오면은 국을 대패야 되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아니 있으면 있다고 지금 왜 안 나왔냐고. 그래도 끝까지 먹더니 다 먹고서는 또 돌아서니까 어느새 사라져버렸어 진짜로. 아빠가 이제 거기가 고향이니까 애기들이 많아서 매번 나가서 놀아. 항상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면 이상한 거야. 아빠가 일찍 들어오면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잖아. 왜? 돈 잃었어? 싸웠어? 왕따 당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엄마가. 일찍 들어오면 이상해서. 아빠도 웃긴 게 지갑이 두꺼운 건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거기에다 현금을 넣고 다녀. 빵빵하게 엉덩이가 한쪽만 툭 튀어나와서 앉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빵빵하게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잊어먹고서 자기 혼자 시부럽게 하는 게 아니 감안을 해야지 그거를. 이렇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데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니냐고. 근데 그거 반지? 저기 70만 원 엄마가 던진 거. 아빠 빨래에서 7만 원이 나왔대. 하나 둘 먹으니까 7만 원이 드래. 근데 아빠는 이제 유튜브 안 보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지. 아니야 편집해줘. 혹시 알면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 다행인 게 아버님은 절대로 출연 안 해. 여기서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아빠는 뭐 왜냐면 자유로운 영혼이라 놀러다니고 그냥 여기 올 시간이 없어. 성격 김돌보기 같아. 내버려 둬야 돼. 막 이렇게 제재하고 하면은 튕겨져 나가고 돈도 안 벌어. 그냥 우쭈쭈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냥. 생각해보니까 김돌보기랑 비슷하네. 아빠 노쇼 왕이냐고? 와 우리 아빠 노쇼 왕이야. 뭐 어디 가족 여행 갈까? 그럼 말만 얘기했잖아. 크리스마스에 여보 호텔 갈까? 그랬더니 한번 갈까? 여보 정말? 정말 갈 거야? 응? 그랬더니 아니 한번 생각해보고. 왜냐면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그날 친구들이랑. 근데 엄마랑 호텔에 가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같이 가면은. 가고도 없어. 없어? 아무리 포장을 하고 해도 없어. 없어. 오늘 저 내놓기 챔피언 아빠였어 진짜. 왜? 또 월요일 같은 때 진짜 같이 숙해가지고서는 찌찌찌 끌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가면은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 좀 월요일 아침이고 조금 다들 출근 시간에 좀 깔끔하게 다니지 저 사람 아무만 집에 있지만 아빠가 그러고 다니니까 왜냐면 자영업이니까 시간이 꼭 출퇴근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엄마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간질 수도 있어. 아 근데 머리 뒤에 까치지 그랬는데? 그게 간지냐고. 간질 수도 있어. 그게 요즘 애들 말고 그게 힙합일 수도 있어 엄마. 다른 사람들 다 정시에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아빠는 이제 슬리퍼 신고 힙합인 거지. 둘째 친구가 지하에 체육관 가서 낮에 엉덩하고 그러니까 저 아저씨 백수냐고.
남들 안 하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저기 하고 하니까. 그 백수 아니잖아 아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은 조금 이렇게 여유롭잖아. 그렇지. 사장님이니까. 근데 그게 근데 다 요즘 사람들 로망이잖아. 있겠다. 그게 요망이야. 그게 힙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엄마랑 아빠랑 매번 이런 식으로 쓸데기 없는 걸로 싸워. 엄마 딴에서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짜증날 법도 한 것들인데 뭐 이제 막 변기에 도준을 하고 하라는 거, 안 될 거 그냥 앉아서 저기 하라는 거 이런 걸로 막 싸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데 화장실이 진짜. 엄마 근데 그러고서는 내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앞집에 이렇게 사시는 부모님이고 진짜 진짜 고민하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혹시 집마다 부모님 크게 싸우시냐고. 막 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 엄마 그 부수는 소리는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너무 큰 거야. 엄마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깨지지는 않는 선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는데 거기까지 들린 거야 그 일이. 왜냐면 이거는 엄마가 부탁을 하자면 이제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는 식구가 7명이었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으니까는 이제 일을 빨리빨리 안 하면은 이 온 일을 마칠 수가 없으니까는. 그치. 엄마가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엄마가 이제 벌써 이제 보면 답답한 거야. 빨리 내가 빨리 하고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설거지도 잘 안 시키고 안 시켰지. 놀이도 잘 안 시키고 그나마 시키는 거 이제 뭐 수저놓으라는 정도밖에 없었어 엄마는. 맞아 그 그걸 시키지 않은 대신에 밥도 빨리 먹어야 됐어. 그게 아니고 새끼 하잖아? 그러면은 돌아서면 점심, 돌아서면 저녁이란 말이야 진짜. 새끼를 해야 되니까. 나는 근데 그게 자랑거리였어 엄마. 집에 김치가 두 종류 이상 꼭 있고 그렇지. 친구들 오면 엄마가 찬을 막 기본적으로 한 다섯 개 이상은 늘여놓을 수 있다는 게 나는 되게 자랑거렸어. 그래, 그래야만 손님이 오시면 이제 뭔가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딱 넣고 뭐 생선 굽고 그렇게 해놓으면 딱 찬이 되거든. 밑반찬 있어야만. 그래서 셋째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막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을 게 없어서 거기에서 이제 엄마는 이제 어디 이제 나가셨고 아버지가 고구마를 준 거야.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지. 라면을 먹으면 먹을지 점심에 고구마를 먹는다고. 그래서 그대로 남의 집을 잘 안 가자. 그러고 엄마 내가 그 얘기도 해줬어. 엄마 가위 딱 한 번 눌렀다고. 귀가 너무 세가지고. 아, 옛날에 젊었을 때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서는 엄마 어깨를 누르고서는 그런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해고서 엄마 침을 그러니까 막 엄마가 고개를 움직여도 침은 계속 받는 거야. 에라이씨 그러다가 깼어 같이. 아니 근데 깼어.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엄마 가위 눌린 적이 없다가 그날 가위를 눌리니까는 이제 다 이제 등교 보내고서는 엄마 신나게 뛰어와가지고 야 나 가위 눌렸어? 엄마 그랬어? 엄마 그랬어. 이게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했다는 듯이 얘기했어. 왜냐면 그게 이렇게 무섭지가 않고 이제 짜증이 났지 짜증이. 그 뒤로 근데 엄마 가위 안 눌렸지.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